고등어 저를 못 쓴다니까. 카지 저를 못 쓴다. 밑에다가 무시를 쫙 깔고, 무시를 쫙 깔고, 그 위에다가 두부를 깔고, 그 위에다가 애호박을 깝니다. 애호박 깔고, 버섯 들어가고, 칼치 들어가고, 감자 들어가고, 뭐 사고다 사고. 사고야. 저랑은 무기야. 무시도 들어가고. 호박 봐라, 호박. 더 쫄아야 되지. 반찬 만보다 맛있네. 형수도 이거 먹고 싶어 하죠. 형이 부산에서 오셨어. 부산에서 잘 나가시는 분. 근데 이거 뭐 맛있다. 뭐 돼지야? 네. 어? 뭐 당뇨? 아유, 밥을 많이 채워 먹어. 어머, 기본 콜라 두 병 아닙니까? 호박 보소. 응? 자, 형님들 호박 한번 보소. 응? 호박 보소. 응? 호박에 칼치 보소. 칼치가 싱거우니까 국물이 더 남아. 그래야 맛있어. 이발 떨갔다. 아, 떨갔다. 아, 아. 아. 칼치 찌리죠.
봐봐. 열어가지고 멸치 좀 올리고 추천자 좀 보자. 사장님 밥 하나 더 주십시오. 반찬을 또 주면 안 됩니까? 반찬. 아, 아까 맞다. 버섯 아닙니까? 매운 맛입니다. 이거 먹어. 이거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. 네. 하세요. 반찬이 완전 막. 멸치 볶은 것도 내 스타일이야. 여기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. 반찬만 칼치 기다리다가 반찬으로 밥왕을 가보자. 음식을 해봐.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는 식으로 음식으로. 야, 오늘 손님들은 먹어보면 다 안다. 응? 손님들은 먹어보면 다 알아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격이 칼치찌개 1인당 8,000원이다. 8,000원인데
네, 두부도 있습니다. 버섯도 들었습니다. 버섯. 버섯. 사모님이 솜씨가 어디서 좋아. 육개장도 맛있고. 도루치면 도루치기. 이 동네 형 동네에 뭐 정식집이 없는데 정식집 사고다. 아, 좀 먹을게. 아, 짜증난다. 그거 피차 좀 주물라. 막걸리 한잔 먹고 싶네. 자, 막걸리 한잔 주십시오. 술 안 먹으면 이건 답이 없다. 뭘.